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몇 가지만 추가적인 커멘트를 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메타웨이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그 메타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파동성만을 기술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 갖다가 동시에 기술하는 그런 이론적인 틀이 되겠고요. 메타웨이브 펑션하고 슈룸버 이케이션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어떤 종류의 물체에 대해서건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M으로 들어가 있는 이 물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M에다가 내 몸무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내가 받고 있는 뭐 중력 이런 걸 넣게 되면은 나를 기술을 하는 그런 파동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그다 슈딩거 방정식으로 우리가 다 이제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비단 전자에 대해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타웨이브 펑션을 갖다가 정의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파동 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었죠. 자, 고전적으로는 확률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뉴턴 역학에서는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이 정의가 되고요.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뉴턴 역학을 통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랬던 거가 우리가 파동성이 들어옴으로써 실은 이제 그게 이제 확률적인 우리가 분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절대값 제곱을 한 거가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 점에 존재할 확률, 저 점에 존재할 확률, 이런 확률들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분포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고전적인 해석과는 명백하게 다른 거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측정을 했을 때 하나의 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여기 위치에 측정이 되기도 하고 저기 위에 측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분포를 가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X라는 위치를 내가 했었다. 측정을 했다. 그때 나오는 기대값은 우리가 이제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한거 확률 밀도니까 그 밀도에다가 내가 값을 곱하고 그거를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X라는 위치를 측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건 기대값인 거고 항상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확률 분포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파동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값이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이 뭐냐면 바로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측정을 했을 때마다 같은 값이 아니라 어떤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X랑 위치를 측정을 했을 때그 uncertainty 혹은 어떤 산포 같은 거, 분포 같은 거, 표준 편차 그거 곱하기 내가 동일한 순간에 모멘텀을 측정을 했을 때 그때의 그 불확정성 이두 개를 곱한 거가 우리가 2분의 하바보다 크다라는 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적인 특성에서는 이렇지가 않죠. 입자적인 특성에서는 고전 역학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완벽하게 내가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uncertainty는 없습니다. 그 값을 곱한 게 0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비록 작지만, 하바가 굉장히 작으니까, 작은 양이죠. 작지만은 그러나 유한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불확정성 원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마지막 코멘트는 뭐냐면은, 이 시간에 의존하는 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실은 이건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자적인 관점에서 입자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마치 우리 뉴턴 역학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F는 ma를 풀면은, 이게 그 다음 궤적이 나오듯이, 여기에서도 내가 초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순간에 다이내믹스가 이걸로부터 유도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는 좌변, i 하바의 라운드 t의 라운드 푸사이를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변에서 여기 있는 걸 보면 h 푸사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x하고 t의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편미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유한한 시간 인터벌에 대한 걸로 우리가 근사를 할수 있어요. 작은 그 시간 인터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건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푸사이의 x,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푸사이 x,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가지고서 이두 개를 갖게 놓고 좌변에 푸사이 x에 t 플러스 델타 t를 놓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푸사이의 x, t 플러스 델타 t는 푸사이의 x, t의 플러스 i 하바분의 델타 t의 h 푸사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파동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t라는 시간에서 파동 함수 푸사이 xt를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 순간에 파동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델타 t는 아주 작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치 뉴턴 역학에서 어떤 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이 예측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순간에서 파동 함수가 그 다음 순간에서 파동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에 파동 함수가 그전 파동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우리가 파동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쭉 진행해 나가는지 그 다이내믹스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 함수는 그 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순간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의존한 슈딩거 이퀘이션은 우리가 마치 F는 MA에 대한 거가 어떤 양자역학적 버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젬플은 자, 1차원이고요. 입자가 아무런 힘이 없이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전역학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에 등속 운동을 하게 되죠. 아주 간단한 이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 이제 메타웨이브 물질파 입장에서 어떻게 기술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슈뤼딩거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힘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항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기술하는 항이라고 하죠. 플러스 포텐셜이 0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우변에서 에너지 곱하기 푸사이 x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갖다가 왼쪽에다가 놔두고서 이제 이동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그 하바 제곱의 2me를 k 제곱으로 넣으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2m분의 하바의 제곱 k 제곱으로 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미분 방정식은 보는 것처럼 푸사이 x를 두번 미분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k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 상미분 방정식 풀었을 때 이제 나오는 건 대표적인 유형 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거 해는 우리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kx로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복소수 형태로 exponential ik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ikx 우선 선택을 하겠어요. 이제 뒤에 보겠지만은 요런 상태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명확한 어떤 운동 상태를 가리키는 거니까 또 이게 더 이제 더 편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중에 사인이나 코사인은 실은 이제 두 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가 이제 교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니까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 곱하기 exponential ikx, a는 어떤 임의의 상수가 되겠고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건 공간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시간에 대한 항을 갖다가 우리가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거는 이게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항상 exponential의 마이너스 i의 e 오버 하바의 t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로 우리가 바꿔 쓰게 되면은 a의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복수수 형태인데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수수 형태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코사인이나 사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K가 양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가 되겠고요. K가 음수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동 상태를 기술하는 파다라고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운동하는 거에 모멘텀,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이거의 파장, 이제 웨이브 넘버가 K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파장은 K분의 28가 될 거고요. 그러면 두브로이 관계시키기 위해서 람다는 P분의 H로 주어지니까 바로 이제 P는, 모멘텀은 람다분의 H 혹은 이제 우리가 K로 표시, 웨이브 넘버로 표시하면 하바 곱하기 K가 된다. 그래서 모멘텀은 하바 K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psi x는 a 곱하기 exponential의 i k 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하는 요 물질판은 모멘텀 하바 k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잘 정의되어 있는 그런 어느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입자를 나타낸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입자들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가 일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물질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태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관계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웨이브 넘버로 2m분의 하바제곱 k제곱 이렇게 했었죠.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2m분의 하바제곱 k제곱은 2m분의 p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하바 k가 p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2m분의 p의 제곱. 자, 여러분들이 그 고전 역학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입자, 포텐셜이 없을 때는 전체 에너지가 다 전부 다다 운동 에너지에서 오기 때문에 에너지는 2m분의 p의 제곱이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자역학적으로 접근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고전 역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또한 이제 물질파에서 우리가 그 앵귤러 프리퀀시 하고 연관을 지었었죠.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2m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 하바 오메가가 되니까 우리가 오메가를 k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메가는 2m분의 하바의 k 제곱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오메가는 우리가 각도에 대한 혹은 시간에 대한 어떤 진동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각진동수로서 K라고 하는 거는 공간적으로 얘가 어떻게 그 단위 길이나 몇번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양인데, 이둘 사이의 관계, 이게 공간 시간적인 어떤 그런 프리퀀시와 공간적인 프리퀀시가 그게 이제 연결되는 이 관계식,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dispersion relation, 분산 관계식이라고 얘기한다고, 분산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걸 이제 물질파에 대한 분산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동마다 그게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빛의 경우에서는 오메가는 ck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빛의 속도는 오메가분의,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자, k분의 오메가가 됐었죠. 이게 그죠? k분의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는 c의 k라는 그런 선형적인 오메가와 k가 비례하는 그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의 경우는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이제 물질파랑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물질파는 오메가하고 k 사이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관계, k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 그 음파랄지 아니면은 뭐 표면파 이런 파들은 근사적으로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선형적인 관계는 이제 이렇게 좀 독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동이니까, 그리고 웨이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또 특정하는 위상, 어떤 우리가 이제 페이즈가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이제 위상 속도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페이즈 벨로시티는 항상 오메가, 그러니까 k분의 오메가가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오메가는 요 관계식을, 분산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눠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2m분의 하바의 k가 되는 거고요. p 하바 k가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에 곱하기 m분의 p가 됩니다. 자,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p라고 하는 거는, 자, p라고 하는 거는 모멘텀은요 m 곱하기 v예요. v는 그 물체의 속도가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이게 m을 나누게 되면 v만 남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게 페이스 벨로시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자의 속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게 틀린 게 아니냐?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고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phase velocity, 그 위상 속도는 실제 그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의 절반이다 라는 거. 자, 그거를 일단은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이제 그좀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psi xt라는 게 다시 말하면은 요게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어떤 그 입자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자유공간에서 움직이는 입자라고 하는 거는 그걸 모멘텀만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어떤 상태, 운동 상태는 100%다 우리가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속도가 뭐그 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필요치가 않죠. 그냥 입자의 운동량이 얼마냐라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어떤 K라는 숫자를 갖다가 딱 주게 되면은 그 입자에 어떤 특정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우리가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숫자, 그러니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우리가 레이블링, 라벨링을 한다거나 혹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숫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수. 근데 이 양자수는 시스템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그젬플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수소 원자의 경우에 우리가 주양자수, 부양자수, 뭐 자기 양자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수소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내가 어떤 라벨, 그러니까 레이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이제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서 그 에너지 상태를 내가 일단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양자수가 다르게 되고요. 이 경우에 자유공간에서 움직이는 건또 다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마다 양자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거는 1차원 자유입자에 대한 양자수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뒤쪽 우리 시스템마다 이제 각각의 양자수 갖다 우리가 쭉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의미를 갖다 우리가 좀더 살펴보죠. 자, 이 파동함수를 내가 절대값 제곱을 취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시간과 위치에서의 그 입자를 그 점에서 그 위치와 그 시간에서 발견한 확률 밀도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a 곱하기 exponential ikx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여기에서 이 뒤에 쪽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취하면 항상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남는 거는 절대값 a의 제곱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값이 상수예요. a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숫자이지 변수가 아닙니다. 일정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임의의 시점에서 항상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거의 존재 확률은 공간에 어디든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한대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유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언바운드 스테이트 혹은 이제 자유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의 반대말은 바운드 스테이트, 속박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 불구속이 되는 건가? 뭐 아니 불구속 하여튼 자유 상태,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바운드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a 제곱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a 제곱의 확률 밀도니까 거기다가 내가 l이라는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그 길이 안에서 내가 입자들의 어떤 확률 혹은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앞뒤가 바뀌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이게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내가 입자가 만약에 하나만 있다라고 치면은요. 이게 모든 공간에 존재할 확률이 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나 입자가 정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자가 자유공간에 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위치에서 이 입자를 여기에서 발견,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발견한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거는 0입니다. 왜냐하면은 무한히 넓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률 밀도는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발견한 확률은 0인 거죠.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한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은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그 동일한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입자들의 흐름, 스트림, 이거를 나타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이 우리가 요런 우리가 이제 이 파동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하나의 입자라기보다도 우리가 동일한 운동 상태를 가지는 그런 입자들이 같은 모멘텀으로, 같은 종류야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쭉 흘러가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스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쭉 가고 있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가상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전자를 쫙 쏴주면서 우리가 또 물체를 보고 있다 할 때, 그때 전자들이 그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요런 우리가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요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 a 제곱에다가 l을 곱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l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이제 l이라고 하면은 절대값 a 제곱에다가 l을 갖다 곱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입자의 밀도랑 상관이 있겠죠. 얼마나 빽빽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제곱은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쭉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정의할 수 있는 양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X라는 X 포인트에 대해서 이걸 단위 시간당 여기를 지나가는 입자의 개수. 그걸 우리가 이제 플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플럭스를 여기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플럭스는 여기서 보면 이제 플럭스가 쭉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속도가 각각 입자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해보죠. 그죠? v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을 내가 요 선을 갖다 기준점으로 해봐요. 기준점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할까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은 자, 이 순간에서부터서 이제 1초가 지나게 되면은 1초가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속도 v만큼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쫙 흘러갔겠죠, 그죠? 그죠? 지나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입자들은 다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 어떤 x 좌표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갔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가 단위 시간당 이 포인트를 갖다가 지나는 그 플럭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a 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길이, 여기서 길이는 이제 속도가 되겠죠. 속도 1초 동안에 진행한 거리니까 속도는 내가 하바퀴 모멘텀을 그 입자의 무게로 나눈 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페이스 벨로시티가 아니라 실제 그 고전적인 입자의 속도가 되겠어요. 하바퀴 분의 m이 돼 가지고 이게 바로 요거가 이제 우리가 바로 플럭스. 1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점을 통과를 하는 그런 이제 플럭스 양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잠깐만 이제 언급을 할게요. 자, 먼저 불확정성 원리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자, 우리가 어떤 측정을 했을 때그 위치의 불확정성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항상 어떤 우리가 하바. 보통 이제 뭐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E라는 거를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래 갖다 그냥 대충 우리 5도만 생각해서 그냥 생략하기도 하고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이제 하바보다 이제 커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uncertainty relation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수부 허수부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발견한 확률이 상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건 발견한 확률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델타 X는 얼마가 될까요? 델타 X는 바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불확정성이 무한대입니다. 어디든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반면에, 이 모멘텀의 경우에는, 요런 상태는 이렇게 무한히 뻗어있는 이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멘텀은 하바 k라는 정확하게 하나의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 항상 동일한 하바 k라는 값만 줍니다. 그래서 모멘텀에 대한 불확정성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무한대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뭐 임의 값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불확정성 원리랑 컴패터블 하다라는 거.
이두 개의 값이.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모멘텀이 정확하게 규정된 상태의 경우에는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무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그런 어떤 자유입자의 운동 상태인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저게 나타내는 거는 쭉 이렇게 여러 개의 입자들이, 동일한 운동량 가진 입자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간섭 실험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실제 요 논문에서 나왔던 이제 그런 실험이 되겠는데, 자, 뭐냐면은 우리 필라멘트, 그러니까 금속선이 있고요. 금속선에 내가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은 그 위에서 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걸 갖다 열전자, 튀어나온 열전자를 내가 가속을 합니다. 여기서 약 이제 5만 볼트 정도로 가속을 하면요, 이 전자가 쭉 가속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직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쫙 뽑아냅니다. 이 작은 슬릿을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상쇄시키고 다 막아버리고, 앞으로 직진하고 있는 파만 우리가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를 통과한 우리가 전자는 이제 직선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우리가 전자로 어떤, 그리고 요 가속된 이 가속, 이 볼테이지만큼 50kV 가속을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5만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5만 일렉트론 볼트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들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걸 볼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런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메타웨이브 물질파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물질파가 되는 겁니다. A 곱하기 exponential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쪽 방향 우리가 이제 x 방향이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코사인 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속 이게 쭉 진행하고 있는 그 전자들을 우리가 요 물질파로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이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웨이브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화면에 어떤 우리가 이제 간섭 무늬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자가 어떤 점에 도달을 하면은 그 점을 갖다가 밝게 보여주고, 전자 도달하지 않으면 어둡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스크린을 갖다가 그, 플로레센트 스크린, 그러니까 전자가 딱 닿으면 반짝하고 빛을 내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플로레센트 스크린을 통해서 전자가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음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화면에 보는 거는 이제 그 뭐죠? 그 파동의 대표적인 특성인 그런 간섭 패턴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실제 이 실험은 약간 복잡해요. 뭐냐면 50kV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의 이 파장이 얼마 정도 되냐? 파장이 이게 0.1옹스트롬보다도 작아요. 0.1옹스트롬보다 작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칙이라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그 슬릿인데, 반면에 슬릿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수백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큰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이제 더블 슬릿 익스퍼먼트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그냥 여기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그런 이제 이중 슬릿 익스페리먼트로 우리가 갖다가 바꿔서 이제 간섭 패턴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어요. 뭐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여기를 갖다가 나가는, 여기서 진행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 파를 갖다가 우리가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이 파들도 이게 보면 전자가 이렇게 쭉 내가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보면 그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요 축을 우리가 이제 X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exponential에 내가 ikx-ωt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이 p라는 점을 한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가 p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저기 뭐냐 지우개로 잠깐만 지우고 밑에 있는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요 점을 한번 이게 검게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위의 슬릿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제 전자들의 그 파동 함수를 우리가 이제 A의 exponential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자, 이렇게 넣고요. 밑을 통과해서 오는 거,
그걸 실은 이제 요거 이제 실은 축이 다르기 때문에 뭐 X 방향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워낙 내가 이제 슬릿에 비해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워낙 슬릿이 간격이 작기 때문에 둘새 간격이 작기 때문에 거의 그냥 같은 방향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내 밑에 있는 것도 그냥 똑같이 X축 그냥 약간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내가 X축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밑에도 내가 이제 X로 생각을 하는데 X로 생각을 하는데 단 진행하는 길이는 달라요 두 개가 그죠? 위아래가 진행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X축인데 X'만큼 진행을 한 거다 라고 내가 이제 팔을 갖다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에 있는 이 어떤 점이 이제 이 점이 이 위에서 오는 것과 아래에서 오는 거가 그둘 사이의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에 그러니까 반파장만큼 그러니까 half integer 그러니까 0.5, 1.5, 2.5 이런 것처럼 정수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이런 우리가 점에서는 이제 파가 어떻게 더해지냐면은 자, 위에서 온 거, S1을 통해서 온 거는 kx-ωt가 되겠고요. 밑을 통해서 온 거는 이제 exponential i의 k의 x'-ωt인데, 그리고 이제 두 개는 우리가 이제 그 파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중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슈링거 이퀘이션이 선형이기 때문에 내가 두 개의 내가 매트 웨이브가 있으면은 그 점에서는 두 개가 다 중복을 해서 내가 또 더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 포지션. 자, 그럼 여기는 X'이 그 밑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 반파장만큼 이렇게 더 이제 진행을 한 거니까 간단하게 내가 X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의 람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X'. 자, 그러면 그렇게 써가지고 보면은 이두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은 두 번째 항이 A의 exponential에 그러면은 이제 kx-ωt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1 파이 이 부분이 이제 k랑 곱해집니다. k랑 곱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람다가 얼마냐면 람다가 k분의 2파이니까 곱하기 exponential i의 2파이의 n 플러스 2분의 1. 아이고 좁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exponential i의 2파이 n은 1이고요.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부 뒤에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제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앞에 거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부분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네요. 그럼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무런 전자가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까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상세 관섭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이제 내가 이제 경로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 이 P점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아래 사이에 그 경로의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만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아니고요. 그냥 n 람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2분의 1이 여기 사라지게 되죠. 그럼 남는 거는 exponential i의 2파이 n이 되겠네요. 그죠? 2파이 n이 되니까 바로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냥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이제는 부호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더해져서 여기를 통해서는 뭐가 되냐면 두 배가 되는 거죠. 이게 앰플리튜드가 두 배가 되고요.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걸 확률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절대값 제곱을 해보게 되면은 절대값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뒤에 거 이건 1로 날아가니까 4의 a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쪽 슬립만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도달하는 거는 절대값 a 제곱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네 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텐시티가. 그러니까 네 개가 더 도달하니까 밝기도 네 배가 더 밝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배가 더 밝게 되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거는 두 개가 같은 페이스로서 이제 보강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밝고 어둡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중 슬립
익스페리먼트는 여러분들이 파동에서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걸 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물질파, 일렉트론의 입장, 순수 웨이브가 아니라 이제 일렉트론의 어떤 메타 웨이브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메타 웨이브의 파동 함수를 가지고서 그거를 중첩을 통해서 실은 똑같은 우리가 그런 간섭과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익스플리시트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메타 웨이브를 기술하게 되면은 왜 그런 우리가 다양한 그 물질파의 파동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A exponential ikx minus omega t는 이게 입자가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가 어떤 스트림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거 말고 정말로 그럼 하나의 전제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금속을 갖다 가열을 해가지고 전자가 하나 나오는데 진짜 하나만 딱 튀어나왔어요. 약하게 가열을 해가지고. 그럼 그 하나 튀어나온 전자가 쭉 이동하고 있는 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이게. 자,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방금처럼 완전히 퍼져 있는 그런 언바운드, 그러니까 그런 A exponential ikx omega t 이런 식의 우리가 언바운드 스테이트라는 거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자마자 공간에 쫙 퍼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떤 순간에 튀어나왔고, 그럼 튀어나왔으니까 어디엔가는 적당하게 이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서 0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어떤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적으로 좀 국소화되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기술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웨이브 패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이브 패킷. 패킷이라는 건또 우리가 이제 컴팩트한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딱그 뭐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자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웨이브 패킷은 이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 돼요. 파란색 선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exponential ikx에다가 이게 이제 exponential ikx는 어떤 우리가 하바 k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물질 상태잖아요. 거기에다가 야 바깥에다가 가우시안 함수를 갖다가 가우스 함수를 갖다가 하나 내가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처럼 이게 실수부만 지금 표시해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진동을 하는데 그거의 앰플리튜드가 가우스 함수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우리가 웨이브 패킷, 이런 웨이브 패킷은 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선은 이거는 절대값 제곱을 한 거가 가우스 함수예요. 그죠? 절대값 제곱하면 이 뒷부분이 없어지니까 앞에 이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가우스 함수가 되는 거고, 이 가우스 함수니까 얘는 공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좀 국한되어 있어요. 그 바깥 쪽은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그죠? 국소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국소화되어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게 exponential ikx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보면은, 오실레이션이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잘 정의되어 있는 어떤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이게 오실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이 간격을 내가 이제 람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람다는 아니죠. 내가 완벽한 람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동일한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국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그거에 근사하게 볼수 있는 람다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람다가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바 k 같은 거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간적으로도 국소화되어 있으면서도 운동량도 우리가 적절한 어떤 값을 가지는. 근데 정확하게 그 운동량이 요 값을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값을 가지려고 하면은 공간적으로 무한히 퍼져 있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유사하지만 요거고 약간 그거라고 측정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 하나의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하는 적절한 파동 함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유 공간이나 이런 데서 자유 공간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처럼 이게 장애물이 계속 깔끔 물질이 굉장히 순도가 높은 혹은 이제 진공처럼 아무런 다른 어떤 그 물체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 웨이브 패킷의 이 사이즈가
대략 한 우리가 10나노미터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면 리즈너블 합니다.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전 웨이브 패킷 상태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을 또한 이제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가 이게 이제 유배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거는 우선 위치가, 보면 위치가 델타 x가 아까 우리가 완전한 이런 평면파, 이게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델타 x가 무한대였었고요. 그 다음 델타 p가 0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델타 x가 이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약 표준 편차, 이 알파 정도의 값이, 그 정도의 값이 이거의 이제 그 어선틴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측정할 때마다 정확하게 이 점만 약간 옆이 이게 측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제 어떤 델타 x가 있는 거고요. 모멘텀 또한 이게 정확한 하나의 값, 하바 k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정확하게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p도 그렇고, 그래서 델타 p를 갖다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 알파분의 대충한 하바, 뭐 이런 정도가 돼가지고 실은 불확정성 원리에 잘 부합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왜 이렇게 계산되느냐, 여러분 뒤쪽에 맨 마지막에 그 수학적 파운데이션, 수학적인 기초를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웨이브 패킷인데, 그럼 이게 이런 웨이브 패킷이 이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지금 그 공간에 대한 부분만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물질파 같은 경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너지 고유 상태가 아니에요. 에너지 고유 상태는 이것만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측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에너지 값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 자체가, 운동량 자체가 몇 가지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가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처음에 했던 시간에 의존하는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요 편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풀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웨이브 패킷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거는 실은 여러분 양자역학 쪽 교과서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가우시안 모델의 경우에는 그게 아날리틱하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매트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좀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겠어요. 자,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은, 자, 그게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텐데요. 이제 그이 웨이브 패킷 dot 여기 exponential underbar exponential ikxm, 요게 이제 그걸 갖다가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비주얼라이즈가 되겠고요. 그 안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파라미터를 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뭐 궁금하면 바꿔도 되고요. 키네틱 에너지,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를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향, 플러스 1이면 오른쪽, 마이너스 1은 왼쪽. 시그마는 이제 이게 얼마나 퍼져 있느냐라는 거, 그 스프레드를 갖다가 나노미터로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숫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는 그 무비는 시간이 400 femtosecond. 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트립에 갖다 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옆에 화면에 나온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예,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깜빡깜빡거리긴 한데요. 자, 이게 파란색이 이제 우리가 파동하면서의 실수 부분을 갖다가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한 겁니다, 지금. 자,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고요. 이 빨간색이 절대값 제곱을 한 겁니다. 자, 우선 확률 밀도를 한번,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봐보죠. 빨간색은 이제 그 확률 밀도가 되는 건데, 그 확률 밀도가 어때요? 옆으로 쭉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등속 운동하는 입자입니다. 고전적으로 우리가 등속 운동한다라는 거를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엔벨롭이, 어떤 로컬라이즈는 웨이 패킷이 일정한 속도로 쭉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빨리 지나갔네. 컨트롤.
C 하고요.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 어떤 페이스, 특정한 페이스가 움직이는 속도를 갖다가 쭉 내가 화살표로 좀 따라가 볼게요. 좀 따라가 보면은 어때요? 이게 희한하게 빨간색 엔벨롭 절대 확률 밀도 웨이 패킷 속도하고는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느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쭉 여러분 따라가 보시면은 그게 점점점 뒤처지는 걸알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이게 제가 지금 그이 마우스의 커서로 보고 있는 거는 위상 속도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속도를 가고 있냐를 나타내는 페이스 벨로시티인데 그게 실제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실제 이 웨이브 패킷이 움직이는 속도, 그 속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군 속도 혹은 이제 그룹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커맨드 C. C. 다시 이제 강의 자료로 넘어가서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룹 밸런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룹 밸런서티라고 하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웨이브 패킷을 만들려고 하면은 무한한 사인파를 갖다가 여러 개를 더하면은 저런 우리가 패킷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모아져 있을 때 그게 이제 그 모양이 움직이는 속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룹 밸런서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주어진 그룹 밸런서티가 주어지는 거는 이제 오메가를 K로 미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뭐 그냥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요. 여러분들 일반물에서 막 비트 움직임을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오메가를 K로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빨간색 엔벨롭이 움직이는 속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가 여기 있었었죠? 이 관계. 요 관계에서 우리가 오메가를 K로 미분하게 되면은 E가 없어지니까 n분의 하바 K가 나오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n분의 P,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phase velocity는 오메가를 K로 나눈 거였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룹 velocity의 절반인데, 실질적으로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바로 군 속도이다라는 거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많이 보지 않는 거가, 보통의 많은 경우에는 오메가하고 K 사이, dispersion relation 선형적이에요. 선형적이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하고 K를 나누나, 그걸 미분하나 동일한 속도가 나옵니다. 빛의 경우에는 둘다 동일하게 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비선형적인 경우에는, 실은 이제 그룹 밸런스티와 페이스 밸런스 다르게 되고요. 우리에게 어떤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숫자는 실은 이제 좀더더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는 그룹 밸런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 밸런스트가 실질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게 에너지랄지 아니면 어떤 그뭐 어떤 전하랄지 어떤 정보랄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속도가 바로 그룹 밸런스트입니다. 근데 페이즈 밸런스트는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두 개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그런 게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룹 밸런스트이다. 고전적인 입자가 움직이는 거는 바로 그룹 밸런서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이런 형태가 입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입자들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스트림으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시는 웨이브 패킷인 거예요. 아이고, 이런 웨이브 패킷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근사적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퉁쳐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는 실은 이제 이런 웨이브 패킷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는 무한 양자와 우물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예에서는 모든 이제 공간에서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입자가 이제 가둬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공이 여기 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은, 자, 이제 x가 이제 x축에 따라서 입자가 운동을 하는데, 이게 그0 이하와 0L 이상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무한대여서 이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포텐셜이 무한대니까.
반면에 이제 0하고 L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입자가 이렇게 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단순한 왕복 운동이 되겠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메타웨이브 관점에서 그 어떤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거는 이쪽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제 금지된 이 영역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파동환수의 절대값 제곱이 0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복소수의 절대값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고요.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복소수가 그 자체가 0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영역에서는, 바깥쪽 영역에서는, 포텐셜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파동함수가 0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반면에 이제 0하고 L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0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슈딩거 이퀘이션이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는 동일하죠. 앞에 또 자유 그 입자하고 변형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우리가 똑같이 이제 K제곱으로 우리가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앞에하고 똑같은데, 앞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계가 없었어요. 바운더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해를 딱 하나만 놓고서 이제 디스커션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X가 0하고 L이라는 딱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계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에서 경계치 문제를 풀 때는 우선은 해를 우리가 이제 일반 해를 표시를 하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반 해를, 아이고, 일반 해를 표시를 하고, 적절한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계수를 A하고 B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해를 할때저 이퀘이션을, 이게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게 sin kx, cos kx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exponential ikx, exponential minus ikx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푸는 과정을 보면은 이쪽 형태가 더 편해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두 개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경계 조건을 어떻게 대입할 것이냐. 이 바깥쪽 영역, 그러니까 그 x가 0보다 작거나 x가 l보다 크면은 방금 말한 이유에서 파동함수가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있던 파동함수의 수학적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항상 파동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서는 파동함수가 0이었기 때문에 바로 요 점, 이 점에서는 x 이퀄 0과 x 이퀄 l에서는 마찬가지로 파동함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함수 값을 계산해 보면은 각각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부에서 이 파동함수가 만족해야 될 경계 조건은 0하고 L에서 0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겠고요. 우선은 X 이퀄 0일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이쪽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날아가게 되죠? X 이퀄 0을 대입을 하면은 남는 거는 B만 남습니다. 그래서 B가 0이 된다. 파동, 푸사이 제로가 0이라는 얘기는 B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X 이퀄 L에서 보면은, X 이퀄 L은 대입을 해보면은 값이 A 사인의 KL이 되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거는 A가 0이거나 sin KL이 0이면 되겠죠. 근데 A가 0이 되면은 지금 B가 0인데 A마저 0이 되게 되면은 파동함수는 0이 되죠. 그냥 항상.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절대값 제곱이 항상 0이니까.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최소한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고 0이 될수 있는 건 뭐가 0이 될수 있다? sin kl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sin kl이 0이 될 조건은 뭐냐면 kl이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됩니다. 그죠? 자, 정수배가 되면 되는데 그 중에서 0이 되는 거, n 이퀄 0이 되는 거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k가 0이 돼 버리니까 파동함수가 항상 0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실은 그 부호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상태가 아니라 같은 상태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호만 바뀐 거지 실은 동일한 상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독립인 거는 n이 자연수가 되는 거, 1, 2, 3, 4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고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해는 뭐냐? 그래서 이제 그 n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에너지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파동함수는
psi nx, 우리가 n이라는 인덱스는 이제 n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n이라는 인덱스를 붙였고요. 그래서 psi anx, psi nx는 a 곱하기 sin의 1분의 nπx 이렇게 우리가 써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a를 마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이용하면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자 하나에 대한 겁니다. 뭐 스트림이 아니라요. 하나이기 때문에 노멀리제이션, 규격화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파동함수를 갖다가 내가 내부 공간에서 0하고 L 사이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된다 라는 조건으로 붙어서 A는 우리가 이제 루트의 1분의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구하는 요거가 여러분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요거를 보이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거 하나만 오늘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A까지 넣어서 보면은 psi nx는 루트 1분의 2의 sin 1분의 nπx 이렇게 우리가 써질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요 상태가 가지는 에너지는 원래는 E가 얼마였었냐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2m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바제곱 k제곱에서 k가 1분의 n파이니까 그걸 대입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상태의 에너지는 2m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하바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n 이퀄 1, 2, 3, 4 이렇게 자연수에 따라서 상태가 다른 에너지 상태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임의의 실수가 딱 하나 정해지면 그게 특정한 모멘텀 스테이트에 해당이 됐었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n이가 자연수가 되면은 어떤 상태가 우리가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연수가 바로 이런 무한 우물에 무한 우물의 무한 포텐셜 우물의 양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해를 갖다가 좀 이제 우리가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에너지 레벨을 보면은요, 이 에너지 레벨이 자, 첫 번째부터 1부터서 쭉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간격에 따라서 이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n 이퀄 2,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제로 선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간격이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상태에 해당이 되는 파동함수를 그린 게 이거예요. 이게 사인 1분의 파이 x고요. 그럼 사인 1분의 2 파이 x, 사인 1분의 3 파이 x.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뭘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노드, 0을 교차하는 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노드 잠깐만요. 제가 좀 그걸 쓰죠. 이런 걸 우리가 0을 교차하는 점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들이요. 이런 점들 다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알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우리 경계 조건 항상 만족이 되죠? 경계 조건이 x가 0하고 l에서 항상 다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런 사인 형태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만족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보면은 이 안에 있는 파에 파장이 지금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고 있고요. 이게 짧아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두브로이 웨이블랭스로 얘기하면 웨이블랭스 짧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모멘텀이 더 증가하는 거고요. 그것만큼 지금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안에서는 이 내부에서는 지금 자유입자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에너지가 이제 쭉쭉쭉 그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파동함수가 이건 0하고 L 사이에서만 내가 그렸는데 그 바깥까지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직선으로 0으로 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갑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 위에 것도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좀 경계점을 보게 되면은 파동 함수는 연속이지만은 그거의 미분 값은 연속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미분 값이 항상 0이죠? 컨스턴트 함수니까. 그러다가 x가 0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 이게 지금 이게 기울기죠? 그죠? 기울기가 갑자기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미분 값이고요. 미분 값이 갑자기 경계점에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파동함수의 수학적 조건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조건이 미분이 연속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여기에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요 점에서 포텐셜이 발산하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이 경우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함수의 제곱. 이건 이제 확률 밀도를 얘기하는 파동함수의 제곱을 보면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쭉 바뀌어가는, 점점 오실레이션이 많아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 상태들은 지금 보면 공간적으로 특정 영역 안에만 딱 존재하게 되죠.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 혹은 로컬라이즈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웨이브 패킷도 마찬가지로 바운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n 이퀄 1인 상태가 요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어진 양자 시스템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기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상태들은 우리가 여기 상태, excited st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거가 first excited state, 제1 여기 상태. 그 다음에 second excited state는 제2 여기 상태, n equal 3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이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ground state, excited state 쭉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입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 가장 낮은 에너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바깥에서 내가 어떤 빛 에너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열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위로 익사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고전 역학하고 뭐 뒤에서 더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고전 역학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고전 역학 쪽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가 우물에서, 그 무한 우물에서,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벽을 타서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공을 생각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이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공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속도가 없게 되고요. 모멘텀이 0이고, 운동 에너지 0이 됩니다. 그죠? 그런 상태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예요. 에너지가 제로인 거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약간 있습니다. 이게. 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 여기 안 써놨네?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0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한하게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만약에 이제 입자가 정말 정지에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입자가 이 포텐셜 우물에서 정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정지에 있다라는 거는 모멘텀이 0인 거죠. 모멘텀이 0이라는 거는 어때요? 특정한 숫자죠. 그리고 0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0이라는 게 하나의 숫자가 딱 주어진다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모멘텀의 uncertainty가 0이 됩니다. 그죠? uncertainty가 0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유입자 같으면은 이게 델타 x가 무한대가 됨으로써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을 시켰어요. 그죠? 위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입자가 지금 어떤 공간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델타 x가 무한대가 될수 없고요. 그 양자 우물만큼의 포텐셜 우물만큼의 그 정도의 우리가 언서턴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델타 x가 무한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델타 p는 0이고 델타 x가 유한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고로 그렇게 될 수가 없겠고 델타 x는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델타 p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0이 아닌 값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입자의 파동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슈딩거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풀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고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때는 불확정성 원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해가 안쪽 해가 sin kx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은 exponential ikx와 exponential minus ikx의 중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sin kx들은 이 내부가 지금 sin kx 같은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근데 sin k exponential ikx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exponential minus ikx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두 개가 합쳐져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 의미가 되죠. 왜냐면은 입자가 안에 가둬져 있으면 고전적으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오른쪽 움직이는 게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나 뭐 하여튼 같은 상태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입자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파동적인 관점에서는 두 개가 중첩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맥센스 할수 있다. 왜 중첩이 되는지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가 그거를 그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실은 이 우물에서, 야, 이게 자꾸 말이 붙었는데, 이걸 우리 양자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포텐셜 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실은 에너지가 양자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전적으로는요, 고전적으로는 이게 어떤 내가 벽에 어떤 우물에 입자가 가둬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속도를, 왜 속력을 V라고 하면은,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고요. 이 가질 수 있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실수값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0에서부터서 무한대까지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고전 역학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양으로 양자화되어 있다. 계단처럼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딱딱딱딱 끊어져 있다라는 거, 디스크리트하게.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 양자화라고 얘기하고요. 마치 우리가 포톤을 갖다 포톤에서 에너지 양자화 되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입자성이 그러니까 그 파동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입자 양면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양자화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 돼 있다라는 거가 이제 고전 역학하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되겠어요. 자, 근데 그럼 에너지가 얼마나 양자화 이게 불연속적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게 불연속인 것이냐. 이게 너무 작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연속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얼마만큼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ground state하고 first하고 second excited state가 아니라 ground state와 그러니까 n equal 1인 상태와 n equal 2인 상태 두 상태 에너지 차이를 한번 봐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요 에너지 간격에 해당이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건 이제 n 이꼴 내가 3인 것과 2인 것과 1인 걸뺀 거니까 2ml 제곱에 3파이 제곱 하바 제곱이 되겠어요. 그죠? 요만큼의 우리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지무지 작은 양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바가 원래 작은 양인데 그걸 제곱을 했으니 오죽 작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자,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크기가 되는지를 한번 좀 봐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kg짜리 물체가 1m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거다 라고 쳐보면은 L이 1m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이 1kg 넣게 되면은 에너지 간격이 10의 마이너스 48승 일렉트론볼트. 그냥 0으로 생각하면 되는 양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이게 우리가 불연속이다라는 그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거시적인 오브젝트에서는 우리가 그런 양자화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자, 그럼 좀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이 양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요. L이 작으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번 작은 것 중에서 프로톤을 한번 잡아보죠. 그죠? 수소의 원자핵, 양성자가 2옹스트롬의 그거에 이제 어떤 그런 간격이 우리가 공간에 가둬져 있다. 라고 해보면은, 계산해보면은, 이 에너지 간격이 대략 한 100분의 1 일렉트론 볼트, 0.01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렉트론 볼트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카운트를 하는 거가 이제 크고 작음을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떤 좋은 스케일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0.01 정도면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그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 양자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톤을 갖다 공간을 뭐더 줄이는 거는 좀 너무나 좀 가상적이니까 일렉트론이 가벼운 일렉트론이 2옹스트롬 정도 되는 그 정도 간격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이제 비로소 델타 E가 10 일렉트론 볼트로 의미 있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우리가 이제 양자, 에너지 양자화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론 정도로 가벼운 입자가 엉스트롬 혹은 우리가 나노미터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노미터 정도 스케일,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원자들, 분자들 혹은 그런 것들이 조그맣게 모여 있는 수십 개가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스케일에서 비로소 우리 양자화되어 있는 효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더 훨씬 더 크거나 무거우면은 혹은 입자가 더 무겁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양자는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해도 입자의 운동을 고전적으로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구속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것도 속박이 전자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자유전자 같으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프리파티클에서 자유입자라고 하면 그건 에너지 양자화 안 됐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2m분의 하바제곱 k제곱 연속적인 운동량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건 오로지 좁은 공간에 가벼운 전자가 묶여 있을 나타난 효과가 되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자 속박 효과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나노 과학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노 스케일의 어떤 그런 속박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양자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속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어요. 양자 우물. 그래서 1차원 양자 우물 그러면은 되게 작아서 그런 구속 효과들이 양자 구속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어떤 사이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프랙티컬하기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고요. 그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그 요즘 QLED TV라고 삼성에서 많이 밀고 있는 이제 그런 TV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양자점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퀀텀, QLED에서 Q가 의미하는 거가 양자점, 퀀텀 다시 되는 겁니다. 자, 이 양자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듐 포스파이트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화합물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되게 작은 나노 스케일의 입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작습니다. 자, 이게 작기 때문에 양자 구속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양자 이제 물론 빛을 갖다가 얘가 이제 그뭐 내고 이런 원리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데 우리가 그거를 간단하게 양자 우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양자 우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ground state가 있고 first excited state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가 내가 바깥에서 어떤 빛을 받아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나오는 빛. 요런 걸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가 이제 퀀텀 닷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뭐 아주 가장 간단한 모델이 토이 모델이 되겠어요. 실제로 약간 더 복잡한데. 자, 그러면 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에너지 간격, 이 간격이 우리가 이 사이즈 L에 따라서 튜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기에서 할수 있죠? 이둘 사이 에너지 간격은 L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내가 사이즈를 달리하게 되면, L을 작게 하게 되면은 간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포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지금 포톤이 나오는 거로 치면은 더큰 에너지를 가지는 포톤이 나오는 거고요. 더큰 에너지를 가지는 포톤이라는 거는 파장이 짧은 포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점의 퀀텀 닷의 그 사이즈를 갖다가 크기를 3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로 쭉 이렇게 바꿔감에 따라서 점점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블루 시프트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입자점의 양자점에 우리가 사이즈를 컨트롤하면서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공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로 달리하면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가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가 바로 우리가 이제 퀀텀 닷이 되고요. 그걸 이용한 TV가 바로 QLED TV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양자 구속 효과를 이용한 응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서 카본 나노튜브가 있는데, 카본 나노튜브는 한쪽 방향으로는 무지무지 길어요. 뭐,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까지도 깁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 레이디어스 방향, 이 튜브의 반경 쪽으로는 나노미터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전자가 움직인다고 치면은, 이 전자는 이쪽 방향, 나노튜브를 따라서 그축 방향으로는 고전적인,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입자의 움직임을 가지는 건데, 이쪽 방향, 이 반경 방향으로, 이 둘레 방향으로는 나노미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 둘레 방향으로 운동은
고전적인 그런 우리가 운동이 아니라 어떤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운동과 이쪽 방향 운동이 두 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방향 운동은 우리가 이제 많이 서프레스가 되는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등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우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은 주로 1차원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또 다른 예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반도체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계 효과를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 어떤 회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도체에서 회색을 따라서 전자가 쭉 밑으로 흘러가는데 위에서 게이트의 전압에 따라서 우리가 이따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전류를 갖다 우리가 이제 흐르게 했다가 못 흐르게 했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를 효과를 이용을 해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원리가 되는데 요즘은 최첨단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흘러가는 그거 이 모양이 지금 이게 평면 구조거든요. 평면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핀, 그 어떤 뭐 상어 지느러미 이런 것처럼 이런 형태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 길이가 기니까 그런 효과가 없는데 이쪽 방향, 이 핀의 크로스섹션 방향으로는 이게 불과 한뭐 10나노미터 이하. 예,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의 움직임은 양자화된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이쪽 방향, 흘러가는 방향으로는 안 느끼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양자 구성 효과를 느껴서 그 효과를 우리가 고려해야만이 이런 소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 구성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그 이런 어떤 모델 시스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